아, 우리 희원군.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아, 어머, 어머. 동생을 데리고 와. 아이고, 착하다. 가끔요. 아, 가끔. 아주 가끔. 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다녀왔습니다. 아이, 좋아. 그러니까 좋아. 좋아, 맛있겠다. 양말 벗고 간식 먹고 잘 먹으네요. 아이도 좋아요. 아버님 육아의 달인이시네. 그러니까. 호흡이 척척 맞으시던데요? 네? 호흡이 척척 맞으시던데요? 오래됐잖아요. 2년 넘게 했는데. 희원이가 이제 좀 있다가 학원 가는 날이 있고 이제 학원 안 가면 이제 같이 이제 뭐 밥도 먹고 이제 해야 되고. 이뻐해요, 희원이가. 참 이뻐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15살 차이. 15살 차이. 네네. 아, 먹는다. 야, 네가 먹어야지, 뭐. 요리하시고. 이게 잡내잡내. 닭볶음탕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찍지 마세요. 이건 숟갈이야, 숟갈. 또한 총 안 달 때 쓰는 건 뭐. 집니다. 어, 집게를 꺼냈구나. 어쩐지 전 안 타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 요리 비법의 이 집게가. 처음 봤죠? 근데 다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부엌 살림을 안 해보다가 저기 지금 애 엄마하고 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활동적인 사람이고 나가서 이 차라리 일을 하는 걸 맞아, 좋아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집에 묶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코로나19 때 우리 막내가 아 산후 우울증 오셨구나. 어이, 심하게 그것도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 머릿속에 누구랑 싸우고 싶고 희원이한테 잔소리 계속 막 이상한 말 하거나 막 이해 안 되는 말 해버려요. 어땠어요 어머니 모습이? 네 조금 안쓰러웠어요. 뭐 이러는 게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가 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고 싶어 했는데 나한테 아빠 차라리 아 나 우리 집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할 정도. 아, 진짜로? 네, 그 정도. 그래서 아 가슴 아파. 저는 저걸 너무 이해하는 게 바쁜 사람은 성향이 바빠야 살아. 소라 씨가 딱 그건데. 네, 맞아. 두 남자가 소라 씨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었네. 아니, 집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죠. 먹고 살자고. 그럼 뭐 꼭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맛있겠다. 간장 소스 조림 진짜. 뭐 이런. 희원이가 매우니까 그런 식으로 자, 많이 해줘. 희원이 입맛에 맞춰서. 난 안경을 쓰나 벗으나 어쨌든 잘생겼어요. 아, 아니, 사람들이 질투나. 아, 아빠 간장 아니에요 이것도? 평소에 이건 평소에 맞아. 잘생기기만 했어. 안경 끼세요. 뭐 얘기해서 이제 잠깐. 아니 아빠도 아는 사람 있어 얘기해줄게. 아빠가 해주는 요리 맛있어요? 아, 제일 맛있어요. 오~ 네. 아우, 아빠 대박이다. 네, 대박. 멋있어.